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강서구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는 1월 20일부터 강서구 보건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반을 꾸리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으며 7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입니다. 강서구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포함한 4명의 대응요원을 배치해 의심증세가 있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의심증상 있는 환자를 초기에 발견, 격리 등의 적정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주민들은 병의원을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